어떤 사람이 아버지에게 닭을 잡아 극진히 대접하였다. 이 닭을 어디서 구했느냐고 아버지가 묻자 아들은 아버지, 그런 염려하지 마시고 어서 많이 잡수시긴 하세요 라고 대답했다. 그래서 아버지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또한 사람은 밀가루를 빻는 방앗간이었는데 왕이 나라 안에 있는 방앗간을 소집한다는 포고령을 내려 아버지에게 자기 대신 방앗간을 돌보게 하고 왕이 있는 궁성으로 갔다. 여러분들은 이들 두 아들 가운데 누가 천국으로 가고 누가 지옥에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랬다면 어째서 그렇다고 생각하는가? 두 번째 사람은 왕이 강제로 소집한 사람들은 혹사하고 매질하고 좋은 음식도 주지 않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아버지가 대신 자기가 갔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죽어서 천국으로 갈수 있었다. 그러나 아버지에게 닭을 잡아들인 사나이는 아버지가 묻는 말에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지옥에 갔다. 부모에게 정성을 다해 진심으로 대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일을 하게 하는 편이 낫다. 오늘의 교훈. 저의 생각에는 이겁니다. 부모님이 말하면 제대로 대답해야 돼요. 제대로 대답하면 지옥이 같아요. 근데 이거 뭔가 너무 심한 거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말한 건 제대로 대답해야 돼요. 그 다음에 아버지 대신 간 사나이는 얘 제대로 대답한 것도 아니고 아버지를 대신하여 일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착한 일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천국으로 갔죠. 근데 아버지에게 닭을 잡아드린 사나이는 아버지가 묻은 말에 제대로 대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지옥에 갔대요. 부모에게 정성을 다해 진심으로 대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일을 하는 게 낫는 것 같아요. 근데 천국과 지옥은 죄가 있는 사람이 천국에 갈수 있나? 제가 있는 사람들은 회개를 하고 용서를 하면 죄를 지었어요. 그 다음에 바로 회개를 하고 용서를 하면 천국을 갈수 있죠. 근데 계속 죄를 지우고 죽을 때까지 죄를 지으면 지옥으로 가죠. 죄가 있으면 천국에 못 가지. 사람이 죄안 짓고 살수 있나? 아니요. 하나님 아니면 예수님 아니면 성령님만이 죄를 안 지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셔서 우리는 회개를 할수 있게 돼요. 그럼 우리가 천국에 갈수 있는 건 어떻게 갈수 있는 거지? 예수님을 믿으면 돼요. 그 다음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하고 회개하면 예수님이 죗값을 대신 치러주셔서? 그럼 예수님한테 뭐라고 해야 돼? 고맙습니다. 바이바이.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